오세훈, 한동훈. 궁합. 궁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. 아마 요번 그 다음 대선 때죠. 이제 2년 궁합이 남았죠. 나쁘지는 않는데 네. 가장 큰 거는 조선 사람들이라서 그런가 봐. 우리 조선 사람들은 남 잘 되는 거 못 보잖아. 그리고 또 오세훈이라는 양반도 또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욕심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. 그러려면은 그 한쪽에 자꾸 이렇게 비판해야 되고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. 그런 관계성은 있겠지. 근데 궁합적으로 나쁘지는 않다는 거. 이 두 분이 아마 대선 후보일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세훈이라는 분은 깜이 아니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더 기운이 세니까 그쪽에 더 낫겠지. 그쪽이 올라올 것 같아.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 우리 조선 사람들은 파벌정치하느라고 시끄럽잖아. 그러니까 잘하고 좋은 거에 대해서는 서로 같이 뜻을 해주고 좋으면 좋은데 욕심들이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남 잘 되는 건 못 보는가 봐. 아무튼 궁합적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욕심이라는 게 앞서가서 그런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현명한 사람 같으면은 내가 그전에도 삼국지 얘기를 가끔 하는데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삼남한장을 통틀어서 모든 걸 다 본다는 사람이에요. 그럼 그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되잖아.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2인자인 걸 알았던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유비라는 사람을 형님으로 모시고 유비라는 사람을 왕으로 만들었잖아. 좀 사람들이 현명했으면 좋겠어. 내가 넘버원인지 넘버투인지 그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우리네 같은 데 다녀야지. 용군TV에 나오는 많은 선생님들 덕천한 부터 해가지고 찾아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좀 점 좀 보고 또 뭐 좀 이렇게 행사 좀 하라고 하면 좀 하고 일단 내 거를 알면은 내가 처신을 할 수 있게 되잖아. 그러니까 내 거를 모르는 거지.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또 오세훈이라는 사람도 궁합적으로는 맞지만 두 사람 다 깜은 아니라는 거. 그리고 또 오세훈하고 한동훈하고 비교한다면은 한동훈의 기운이 원체 더 세기 때문에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깜이 안 됐지. 질 수밖에 없지. 아무튼 두 사람 다 굿 좀 하자.